할머니에겐 하나뿐인 아들의 4남매 중 막내. 택 없이 어머니를 도와 늦은 점심을 차린다. 뜨끈한 국물은 할머니부터. 김치찌개를 좋아하시죠, 할머니가. 할머니가요? 그래서 오늘 가서 꽁치 통조림을 사왔어. 밥도 아들은 꼬실한 밥을 좋아하고 할머니는 좀 짤방하니 진 밥을 좋아하고 그럼 두 가지 밥 하기는 힘들 것 같다니 그냥 한 번은 질게 했다가 실수를 해도 운이 좋으라고 그런겨 아들 좋으라고 그런겨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탄 밥을 준다 한들 며느리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겠거니 넘어간다. 애들 참 말 안 하고 보고도 그러지. 저 건너에 나무 해놨잖아 했다면서 그건 언제 갔구냐? 비가 많이 와보나 본데. 저기서 누구 와? 뭐니 아니고 흙길이라. 흙길이라 길이. 귀농 9년 차 제법 농사꾼 티가 난다. 모든 게 지 일이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면은 교회 생활보다는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와서 한번 해보란 거지. 난 아니지. 자유롭게 예, 지 그냥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았으면 그렇지. 얘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해요. 이게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데 이제 아빠 생각이 지금 나는 지가 뭘 하든 자유롭게 살았으면. 근데 아빠 말을 거절해도 됐을 거야. 이 또 이놈들도 착한 놈이다. 아니요, 나 좋아. 나 좋아. 좋아? 한량이라 걱정도 없고. 어? 근데 난 이제 좀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이게 온 식구 무게를 지가 다 견디고 있는가 싶고. 아니. 좀 짠해, 항상. 온 식구가 다 의지하고 있는데, 저를. 그날 오후 득달같이 밀고 들어오는 손녀 은희 씨. 할머니 그냥 그 설날 이야기 쓰면 되지. 뭘 설? 설날 뭐 장만하고 그런 얘기랑 뭐 아니면 어린 시절 설날 어땠어 할머니? 그때 간단히 할머니가 그냥 직접 옛날 이야기 조르듯 할머니에게 시를 쓰라 성화다. 설마 또 찢은 건 아니지? 뭐 찢은 건 아니지? 이렇게 쓰시듯이 워낙에 할머니 글씨도 잘 쓰시니까 반듯반듯. 설 돌아오면 설 돌아온 얘기 써놓은 거 재밌지. 그때는 막 누가 과자하고 막 뭐 조청 갖고 해갖고 그런 거 다 떡국 가려 있어. 그러니까 그 온 동네 손님이 집안 손님이 오고도 온 동네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세배를 해서 끝나야 그 그러니까 나 하나를 안 차리고 되게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간단히 써볼게. 전 그랬던 게 아침에 차려놓고 아침밥 먹고 나면 집안 사람들이 이제 따끔따끔 와서 까딱하고 그런 거 나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. 타성들은 이제 사람이 좀 어떻게 따끔따끔 와? 시를 쓸 때 할머니의 이름은 봄처녀. 꽃 같던 그 시절 할머니가 보고 듣고 살아온 삶이 시가 된다. 제국시대에 학교 다니다고 하네. 6학년 졸업했던 게. 그때 배우고 뭐 배울 것이 있었지게. 그 뒤에 그 시안에 시집을 얻었는디. 16살에 봄에 졸업해갖고 그의 1년 했는디 그의 시안에 큰애 공천 제국시대 일본 놈이 큰애 공천 난리가 나서 큰애 공천 안 보내려고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버렸어. 그래서 시집을 왔어. 17살째 남자. 할아버지. 그때 시집 안 왔으면 더 공부했었겠네요. 아 공부 못하지. 그때 세상에 아들도 저 학교를 안 보낸 뒤 나를 딸내미인데 첫 딸이고 한 게 나를 학교를 보내서 생기지. 학교 안 보내 부자도 딸은 가신 애들 클비 와서 뭐지냐고 학교를 안 보내. 근데 우리 아버지 이 할머니가 계셔갖고 그렇게 기운이 보냈어. 학교 안 보내 부자도 안 보낸다고. 할머니 되게 귀하게 살았네요. 그렇지 그렇지.
약발치산으로 오인 남편을 잃고 엄동설한의 세월을 보냈지만 시를 쓸 땐 다시 봄. 다 썼죠? 뭐 여러 가지 쓸 것도 없고 그냥. 다 쓸 거야? 할머니 다 쓰신 거야? 그것만 써버려. 설날 옛날에 인물이 돌아오면 집안에 영특한 기억력으로 사진을 찍듯 묘사한 설날의 풍경. 떡가리를 만들어서 또 한 편의 시가 나왔다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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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서 딱 가만히 보고 있어.